끝에서 왼쪽 끝으로 왔다 갔다 하며 고개를 저어대던 선풍기는 맞춰놓은 타이머가 끝나자마자 뚝 멈췄다. 그리고 동시에 눈이 떠졌다. 덥다. 바람이 멈추자마자 덥다. 반쯤 열어놓은 창문 사이로 자연 바람을 기대할 수 없는 밤. 한 번 더 타이머를 맞추고 자리에 눕는다. 선풍기 날개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다. 더운 바람이 불어온다. 숨을 쉴 때마다 온 몸에 이 바람이 퍼졌으면 좋겠다. 만들어진 바람이라도, 후덥지근한 공기가 더해진 바람이라도 피부 속을 파고들어 구석구석 닿았으면 좋겠다. 통풍 안 되던 곳에 있었던 어쩌다 보니 묵혀진 생각들이 이제는 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나만 그런가? 이상하게 한번 머릿속에 들어간 고민은 좀처럼 나오질 못한다. 계속 그 안에서 돌고 돌아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시시때때로 깨어나 나를 괴롭힌다. 자다 깨서인지 바깥 기운 탓인지 내 속에 있는 그것들 때문인지 다시 잠이 오질 않는다. 큰일 났다. 매일 단순해지길 바랐던 그때의 나는 아무리 쥐어짜도 해결할 수 없는 걱정과 쓸데없는 것들까지 끌어안고 혼자 늘 복잡했다.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요. 뭐가 그리 힘들었나요? 그대 마음속 어두운 그늘에 내가 작은 빛을 줄게요. 내가 줄게요. 쓰다듬어 줄게요. 그댄 내 품 안에서 깊이 잠들어요. 그대 지친 하루에 내가 힘이 될게요. 내게 기대어
잠들어요. 그때의 나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한올의 깊이 잠들어요 였습니다. 아, 사실은 걱정 하나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쵸? 모두가 다 걱정거리, 고민거리가 있을 거고 또 특히 이 밤이라는 시간이 되면 그런 생각들이 하나 둘씩 자리에서 깨어나서 나를 휘감고 더 잠 못 들게 하잖아요. 그 중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것도 있고 뭐 이미 결론이 났지만 그게 맞는지 맞는 선택이었는지 아닌 거였는지 그걸 또 끝없이 고민하게 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 머릿속을 덮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요? 오늘 밤의 고민, 걱정은 무엇인가요? 하나라도 머릿속을 빠져나와야 숨통이 트일 텐데 말이죠. 빨리 나와라. 나와. 빨리. 가. 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대신 외쳐드려보고요.